안녕하세요. 시장이 지금 끝나서 주도주가 어떻게 가는지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이드카 발동까지 일어났죠. 자,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이미 작년 12월 달부터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과 코스닥장이 연초에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따라서 코스닥에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강력 보유하라. 이런 주제로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유료원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주도주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도주를 매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검색 상위 1등 종목을 매수하거나 그건 결국 인기주잖아요. 그 다음에 테마주를 산다든지 비트코인 종목들을 샀다가 손실을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도 하한가 떨어지면서 손절하다가 억대를 까먹은 사람도 있고요. 트레이드 하다가 손실을 너무 많이 봐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포트폴리오를 짜고 강력 보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설사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20종목을 한번 매수를 사서 가만히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은 관심이 많은 가는 종목을 꼼꼼히 분석할 능력도 안 됐고 인기가 있는 주식을 무작정 사들여서 30년, 28년을 보유했더니 그 사람의 원칙은 오로지 갖고 있는 게 뭐죠? 장기간 보유하는 거. 존 템플턴의 방식하고 똑같죠. 존 템플턴의 방식이 104종목을 들고 왔다 34개 종목을 깡통을 냈더라 하더라도 만 불을 빌려다가 10만 불을 버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매입한 종목을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갔다면 여러분은 깡통 가능성은 드뭅니다. 또한 분산 투자를 했다면 시간이 뭘 가져가요? 여러분의 좋은 종목은 친구가 되지만 부실 종목은 여러분의 적이 됩니다. 여러 종목에 나눠서 오랜 기간에 걸쳐 주식을 투자하면 위험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제가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자료는 제가 굉장히 10개 이상 넘는 대형 종목, 중소형주를 갖다가 다 중형주 이렇게 시뮬레이션 만든 자료, 또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이런 종목들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유료원들이 힘들어 할 때마다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났는지 실제로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은 뭘까요? 장기 투자를 가려면 첫 번째 가치 투자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 세 번째는 장기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방법에 가장 좋은 건 뭐죠? 기업을 분석해서 기업이 돈 버는 기업하고 동업하면 여러분은 걱정 없는 투자를 할수 있고 결국 시간이 위험을 낮추고 위험을 없애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돈벌수 있는 시간 앞에 위험은 누그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참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개인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죠? 투자를 해놓고 참지 못하는 거죠. 큰 수익이 나기 전에 잠시 참지 못해서 매도해버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게 뭐였었죠? 대웅제약이었었죠. 제 방에 있던 분이 자기 후배가 50% 냈다고 수익 났다고 자랑하면서 잘랐다고 자랑했을 때 우리 방 식구는 뭐라 그러죠? 쟤 팔고 나서는 엄청나게 후회할 겁니다. 그런데 당장 후회가 났죠.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갔는데 오늘 강력하게 나갔다 내려왔죠. 그래도 수익이 벌써 몇 퍼센트 난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산건 아니죠.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들고 간 건데 끊임없이 그죠? 엄청나게 벌써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매도가 안 나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좋은 종목을 포트폴리오 따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50%만 나도 만족하고 자른다는 거죠. 그걸 이런 걸 방법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왜 들고 가야 되는지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거의 다 뭐죠?
트레이더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트레이더에 현혹돼 있는 거죠.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해서는 큰 수익을 못 냅니다. 그죠? 어제 상당히 그 손실을 많이 본 회원들이 빗썸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하한가로 굉장히 많이 내려가면서 손실을 많이 손절하다가 손실을 많이 봤죠. 자, 이런 것들이 트레이더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진짜 기업이 좋은 기업을 매수했을 때는 팔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관련된 종목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이 JCN입니다. 시스템. 아직도 안 팔고 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샀나요? 꾸준히 샀고. 마찬가지로 한일 네트워크도 아직도 매도를 안 하고 지금 100% 이상 처음 살 때가 여기인데요.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뭐 비트코인이 아우성 치고 그래도 저희들은 그냥 지금까지 들고 가고서 100% 수익 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인가요? 아직도 매도를 안 나갔습니다. 그죠? 예. 그럼 얼마 수익 났어요? 지금 161%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료원들은 아직도 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도주가 어디서 나가는 거죠, 지금? 예, 오늘 코스닥 3인방이 급등 나가면서, 누구 3인방이죠? 예, 셀트리온 3인방이 강력 상승하면서 코스닥을 강력하게 이끌어 올렸습니다. 물론 우리 유료원들한테도 제가 끊임없이 셀트리온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이 벌써 PBR이 15배 날라갔으니까 위험하다. 그러면 그걸 말고 덜 간 종목을 매수하면 불림없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산 것이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사준 것이 역시 오늘 상한가 같죠. 자, 상한가 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샀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게 중요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방에서 크린앤사이언스가 어떻게 나갔을까요? 4월 달에 온 분이 지금 180% 나갔습니다. 오늘도 또 강하게 올라갔죠. 이게 언제 산 거예요? 여기서부터 물론 우리 유료원들은 예, 2015년 여기서부터 사갖고 끊임없이 매수를 해서 들고 갔는데 이분은 제가 4월 달에 오셔서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문가님 사마콘덴서가 500% 나갔기 때문에 아 전문가님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다른 거 살 수 있는 거 무슨 주세요. 에, 그래서 사마콘덴서가 500% 나갔습니다. 6200원에 샀으니까 여기서 10월 달에 사서 지금까지 매도를 안 하고 강하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산 게 또 뭐였었나요? 네, 바로 이 종목을 사줬습니다. 삼화전기를 사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늘도 강하게 또 나왔죠. 아, 전문가님, 나 거의 900몇 주를 샀는데 지금 75% 수익 났습니다. 오늘 어때요? 더 올라갔으니까 80%나 수익 났겠죠. 이분 어때요? 천만 원을 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주식 매수해서 들고 갔다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추가 매수해. 또 사. 그래도 어떻게 돼요? 매수 가다먹고 또 올라갔다 또 추가 매수해서 올라가서 어떻게 돼서 엄청나게 수익이 지금 나있죠. 아, 자, 이것만 그런가요? 여러분한테 무방에서 끊임없이 줬던 종목이 빅데이터 종목이다라고 얘기해서 보여줬던 종목이 더전 비지온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갔죠. 이게 언제 제가 추천했던 거냐면 예, 2015년 예, 여기서 박스 돌파하고 눌렀을 때 매수가다 뭐라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개인 투자도 못 들고 갑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매도 다 나가서 없습니다. 템플턴은 거꾸로 매수 또 올라갔다 또 내려와서 매수 마지막 제가 막차 탄 여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리원이 있었죠. 근데 오늘 또 신고가를 또 냈으니까 70% 여기서 산다면 70% 지금가로 160% 넘었습니다. 매도했나요?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2016년에 정부에서 이미 9월 달에 발효된 예, 빅데이터 관련 법안이 발효되면서 5월 달에 통과되고 9월 달에 발효시켰죠. 6,400억인가요? 정확히 지금 액수는 모르겠는데 정부가 지원이 빅데이터 지원한다. 강원도에 서버를 결성해서 예, 1,000억을 들여서 지었죠. 예, 서버를 만들고 자 그러면 이건 앞으로 더 갈 거다. 강력하게 보유해라. 난 비중을 지켜서 흔들릴 때마다 분명히 흔들리니까 강력 못 보유하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라고 하면 1년 동안 횡보하면 개 다 도망가죠. 못 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 1년, 2년, 지금 조금 2년 반 됐는데
160% 넘었으니까 얼마요? 그냥 3년이라고 해도 얼마였어? 1년에 50몇 프로씩 벌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참아서 결국은 큰 수익을 못 내고 안타깝죠. 매일 이격나서 자른다고 뭐 올라가면 자르고 뭐 해서 자르고 뭐 그래갖고 개인들은 결국 조금만 수익 나면 잘라다가 큰 수익은 못 내보니까 매일 돈을 잃는 겁니다. 이 종목 갔는데 또 저쪽 와서 옮겨가서 좋은 종목 사는 줄 알았지 부실 종목 사가지고 깡통으로 가고요. 우리 유료원도 전문가님 여기서 나 깡통 났습니다. 예. 위노바에서 깡통 났습니다. 대번에 그럽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 얘만 갔나요, 오늘? 아우성 났죠? 삼천당 제약. 이렇게 안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1년 동안 안 갈 때 좋은 종목이다. 강력 매수하자. 아유, 전문가님 가지도 않은 종목을 자꾸 추천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럼 템플턴은 뭐라고 그랬죠? 좋은 기업이다. 동업하다 보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오늘 어떻게 냈어요? 또 나갔죠. 몇 퍼센트 수익 났나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죠. 주식을 정확히 배워서 배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갖고 가는 방법을 정확히 배운다면 큰 수익이 나는 거죠. 4대 은행을 간다고 그러니까 작년 8월 27일 날 4대 은행을 사라고 그랬더니 안 샀지요. 지금 하나은행이 어떻게 됐나? 하나금융지주가 어떻게 됐나요? 또 나가지요. 그죠? 예, 신고가 이제 100%가 넘었습니다. 불과. 여기서 매수가 담아서 지금까지 아직도 매도를 안 하고 강력하게 들고 가라. 내년에는 이 금년이군요. 금년에는 미국 금리가 네 번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는 또 받을 가능성이 높죠. 대출금리는 더 올라갈 거고요.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왜 이걸 산 거죠? 이런 방법을 배워서 올바로 투자해서 간다면 더 멋진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지금은 IT주와 그 다음에 게임주가 조정했는데 역시 위메이드는 또 올라가고 있네요. 예. 이것도 사가지고 지금 처음 산 자리가 여기인데요. 수익이 상당히 크죠. 예. 지금 뭐 게임주가 다 조정을 받고, 다른 건 조정, 앱젠도 많이 조정을 받는데 얘는 지금 140%나 있습니다. 160% 넘었다가 지금 내려왔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들고 가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좋은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잠깐의 얘기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 건지. 자, 그래서 자신이 잘 아는 투자 회사를 네, 내가 펀더멘털이 좋다고 판단해서 주식을 매수한 뒤 수익을 올리기까지 기다린 기간 중에서 최장 기록이 본인이 과연 얼마인가? 차익 실현하거나 손절매하는 바람에 1년 넘게 보유한 종목이 거의 없는 건 아닌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하는데 조바심을 내지요. 혹시 내가 샀는데 떨어져서 수익 난 걸 다 까먹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당장 우리 유료원이 뭘 사줄 때요? 환인제약을 사줄 때 아유 전문가님 정부 수혜주라는데 아유 얘만 안 가요. 얘만. 그래서 어떻게 팔을까요? 팔긴 뭘 팔아요? 박스권에서 강력하게 오늘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했습니다. 얘만 그랬을까요? 퓨처캠 좀 보세요. 제가 잠시 쉬는 동안에 언제요? 2016년 7월에 20일 동안 지금 방송사를 옮기면서 쉬었었죠.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추천해서 얘는 실적은 아직 부진하다. 그렇지만 치매 관련주로다가 기술이 있어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많이 담지 말고 그죠? 100만 원 담만 담아라.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200만 원 담고 몰래 300만 원 담고 다 사람마다 틀리죠. 100만 원만 담아도 은행 이자보다 몇 배를 벌어주세요, 지금? 엄청나죠? 예, 네, 벌써 160%가 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죠? 100만 원이 벌써 16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했는데 아직도 모른다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이 부실인지 뭔지 기업 분석을 안 하고 차트만으로 가게 되면 10개 중에 7개는 실수를 하고 반대로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종목을 차트와 함께 봤을 때 큰 수익을 내고 10개 중에서 7개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파레토의 법칙이니까 이기는 길로 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남은 전 종목을 수익 내려고 애를 쓰고요. 부실한 기업을 만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렇게 어떻게 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내가 편안하게 만들죠.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나온 게 어우 셀트리온증 상한가를 나갔죠. 한국 금융지주가 뭐라 그래요? 역시 박스권에서 하유 전문가님 안 가는데 우리 이런 아 좋은 일 벌어집니다. 매수가 다 멋이죠. 강력하게 나갔죠. 벌써 순식간에 몇 프로 나갔나요? 이렇게 아니 뭐 제약바이오만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고 아유 호슈원스 글로벌은 안 나간다. 신고가 났습니다. 그죠? 이런 것 들을 어떻게 매수하가는지 제대로 배웠다면 여러분은 어이 오늘 무슨 제약 잔치를 벌렸죠. 그죠? 삼진제약도 신고가 이거 다 그래서 2019년 2013년 1월 29일 날 뭐 예. 전문가 세 분이서 뭐라 그랬어요? 어이구 손절가 목표가를 얘기했는데 템플턴은 강력 보유해라. 어떻게 됐어요? 지금 200몇 프로가 났나요? 강력 보유해라. 여러분이 이런 투자 방법을 배우셔서 꾸준히 들고 간다면 여러분은 편안한 투자가 됐을 것이고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을 산다면 여러분은 걱정 없는 투자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다가 돈은 저절로 벌리는 겁니다. 그죠? 이 멋진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 투자는 정석을 배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너무 예 기죽지 마시고 연말에도 코스닥 장이 간다.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할 때마다 코스닥 장이 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종목을 코스닥 종목을 강력하게 사서 대형주 장이 아니라 이제는 중소형주 장이 강력하게 나간다고 보여드렸습니다. 보실까요? 누군가요? 소형주가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코스닥 100종목 강하게 나왔고요. 203 중형주, 204 소형주죠. 소형주가 가장 약하죠. 누가 센가요? 코스닥의 대장들이 강력하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아직 못 가고 0022 대형주 코스피 못 가고 있고요. 003 중형주는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템플턴의 식구가 강하게 뭘 들고 있어요? 크린앤사이언스가 지금 이렇게 나가서 엄청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신고가를 내고서 엄청나게 나가고 있지. 이런 걸 제대로 배우시면 여러분이 투자가 즐거울 수밖에 없죠. 전문가님, 내가 변액보험을 6년 동안 손질난 걸 들고 오다가 전문가님 유튜브에서 전문가님 방을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들어와서 4월 달에 와서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가시커 내가 좋은 종목 전문가님 추천하는 종목을 예? 변액보험으로도 내가 6년 동안 손실을 봤는데 그까지 그 3년에서 5년 들고 가는데 내가 못 들고 가겠나 그런 생각으로 자신 있게 들고 갔더니 수익이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이죠.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배우시겠습니까? 진정한 정석 투자란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동업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